본명 이영주, 1995년생, 사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현재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구하기 힘든 식재료를 이용, 그렇게 만든 음식 먹는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서 떡상한 유튜버입니다. 나는 오늘 알았는데. 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이렇게, 틱톡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중국 플랫폼까지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달 21일 밍크골의 먹방 영상을 올려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밍크골의 먹방을 했죠. 이 먹방을 하기 위해서 두 달간 기다렸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고래고기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링크. 그런데 but 밍크고래가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등급 멸종위기종, 현재 국제포경위원회에서도 상업적 포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한 팬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서 먹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고래고기라는 것의 의미와 이면을 알고 고래사냥에 대한 것을 알고 나서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남겼죠. 그녀 또한 자연포획 대기를 기다려야 해서 두 달을 기다려 먹방을 했고, 이번 기회에 고래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뭐 이게 논란은 아니죠. 상업적으로 포획한 것도 아니고 기다려서 먹은 거라서. 참고로 이분도 먹었습니다. 밍크고래 먹방 검색하면 은근 많이 나와.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